lesson 15, 전치사 part, 오늘 포인트 119번 들어갑니다. 네, 오늘은 그 밖에 다양한 전치사들을 공부를 하는데요. 먼저 예문을 통해서 한 가지 전치사를 배우고 나머지 것들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Koreans eat, 한국 사람들은 먹는다. 생각을 떠올리세요. Koreans eat, 한국 사람들은 먹는데 with chopsticks, 젓가락으로 먹는다. Chopsticks, stick인데 막대기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쓰는 젓가락, 막대기를 바로 chopstick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chopstick에 s가 붙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chopstick, 젓가락은 두 개가 한 쌍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복수로 취급을 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with 뭐뭐를 가지고라는 뜻이죠. 자, with는 뭐뭐으로 뭐뭐를 가지고 또 뭐뭐와 함께라는 의미로 도구 뭐뭐를 가지고 또는 수단 약간 비슷한 얘기죠. 동반이라는 것은 함께 한다는 얘기죠.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두 번째 without. 자, out이라는 말이 붙었죠. 이 out이 붙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느낌이 오시죠? with, 함께인데 out, 함께 있는 게 바깥이야. 자, 그래서 없는 겁니다. without, 뭐 없이의 뜻이에요. People can't live, 사람들은 살 수가 없어요. 뭐 없이? without water, 물 없이. 이렇게 사용됩니다. without, 뭐 없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by는 무슨 뜻일까요? 뭐뭐로, 뭐뭐를 타고. 보통 뭐뭐에 의해서라는 뜻도 되고요. 뭐뭐 옆에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공부한 바가 있지만 이번 시간 그 밖의 전치사 파트에서는 뭐뭐로, 뭐뭐를 타고의 의미, 즉 교통수단을 나타내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I went to 대구. 나는 대구에 갔습니다. By train. 기차로, by train. 자, of 한번 볼게요. of, 뭐뭐의, 뭐뭐에 대한이라는 의미로 소유 또는 주제를 나타내는데 he is a good friend. 그는 좋은 친구다. of mine, 나의. 이중 소유격이라는 건데요. 자, of가 뭐뭐의라는 의미를 우선 이번 시간에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about, 뭐뭐에 관한 의미로 주제를 나타낸다. This book is about friendship. 이 책은 뭐에 대한 주제가 뭐다? Friendship, 우정이다. 자, 스텝 1의 1번. I went shopping. 나는 쇼핑을 갔습니다. 물건을 사러 갔습니다. 누구와 함께? With my sister. 나의 여동생과 함께. 2번. Let's talk. 얘기합시다. Let's 뭐뭐 하자. Talk, 말하다. 우리 한번 이야기합시다. 뭐에 대해서? About the topic. 그 주제에 관하여. 대하여라고 할 때 about을 써야 되겠죠. 세 번째, you can't buy.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The goods, 그 물건들이에요. 자, 여기에서 goods은 좋은이란 뜻이 아니라 물건, 상품을 말하는데 이와 같이 goods, 복수형으로 사용됩니다. 자, 여러분 물건을 살 수 없습니다. 뭐 없이는 without money가 되겠죠. 돈이 없이는 살 수 없다. 자, 네 번째, we went on the picnic. 우리가 소풍에 갔다. 버스를 타고 갔다. By bus. By. 교통수단을 나타내는 by. 자, 5번. This is a picture. 이것은 a picture. 그림인데 뭐의 그림이다? Of my family. 우리 가족의 그림이다. 라고 할 때 of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스텝 2로 넘어갈게요. 우리는 민수 없이는 경기 이길 수 없다. We can't win the game. 민수 없이 without 민수가 되겠죠. 2번, 그 학생들은 배를 타고 울릉도에 갔다. 그럼 the student went to 울릉도. 배를 타고 교통수단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by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by ship. 3번, 너는 한 소년의 모험에 관한 그 영화를 봤니? Did you see the movie? 영화 봤니? About a boy's adventure, 한 소년의 모험에 관한 about 사용됐습니다. 그 책 제목은 무엇이냐? 4번. What is the title? 무엇이 그 제목이냐? 뭐에? 그 책의. 그래서 of the book, 그 책의.
자, 이렇게 해서 전치사는 의미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문맥에서 정확하게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step 3, 어법상 틀린 것. 1번 볼까요? I came here. 나는 왔다. Here. 여기에. By taxi. 맞습니다. 교통수단을 나타내는 by. 두 번째. The tourist left. 그 여행객은 left. 떠났다. For 제주도. 제주도를 향해. For. 정확하게 맞죠? 3번. The workers work. 그 근로자들은 일했다. The workers, 근로자들은 worked, 일했다. All day, 하루 종일. Without rest, 휴식 없이. Without, 뭐뭐 없이. 자, 4번. We took a tour. 우리가 여행을 했다. Take a tour, 여행하다라는 뜻입니다. Of the small town. 그 작은 town, 마을이죠. 그런데 거기 보면 foot, 발이란 뜻이에요. 걸어서 도보로라는 뜻으로 여러분 on foot를 써야 됩니다. 이발 위에서 걸어가죠. on foot. 그래서 on foot 걸어서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on foot. 근데 by가 사용됐으니까 네 번째, 4번은 어법상 틀린 문장이 되겠죠.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문장 볼게요. I'm writing a report. 내가 report를 쓰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쓰고 있습니다. about 무엇에 관한 global warming. 지구 온난화죠. Global warming. 지구가 점점 따뜻해지는 것. Global이 지구의 라는 뜻이고요. Warming이 따뜻해지는 것이니까. Global warming. 지구 온난화에 대하여 주제를 나타내는 전치사 about이 사용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포인트 119번까지 우리 lesson 15의 내용 파악을 전체적으로 다 끝냈는데요. 항상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하시다 보면 어느샌가 또 더욱더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요. 여러분들 실력도 한층 향상이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